오늘이 마지막 공연 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를 대표해서 고김과 용주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께서 인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김, 고김이. 네, 안녕하세요. 홍오김 역의 최민소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소중한 작품 너무 행복하게 했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김이랑 용주가 조금이나마 우리 공연을 보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잘 용주 역할의 신유정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맞는 날 이렇게 많은 분들 너무 찾아오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는 너무 좋은 배우들과 그리고 너무 좋은 연주자분들 또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었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동 네, 소극장 블루에서 진행됐던 저희 콩치팔 세상님. 지난... 왜죠? 제 말이 웃긴가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46회 한 번도 사고나 부상 없이 원퀘스트로 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크고 작은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한 번은 또 우리 김보현 배우님께서 아메리카 씬에서 앞집 허를 열고 강렬한 댄스로 수많은 소녀팬들을 가슴 울렸던 또 한 번은 한 아주머니께서 공연이 끝난 무대 위로 난입하셨고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고 저희 작품을 크게 이슈화 시켜주셨습니다. 저희 작품이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미희 무대 감독님 그리고 김효정 제작 PD님, 정수진 컴퍼니 매니저님, 이채욱 이성균 음악 음향 감독님, 이지영 RF 엔지니어님, 전혜림 조명 부커님, 김미나 의상 디자이너님, 백송이 소품 디자이너님, 김태희 분장 디자이너님, 주선진 분장팀, 정혜선 홍서정 의상팀, 그리고 박종철 무대 크루까지 너무나 수고하신 분들이 많으신 뜨거운 박수 좀 드립니다. 라이브 연주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가 호명을 하면 자신의 악기를 1초에서 소리만 내도 좋고 간단한 연주에도 좋고 3초가 넘어가면 잘 끊습니다. 피아노의 황유경님. 네, 잘 들었습니다. 아코디언의 미미씨. 기타의 조영동님. 클라리넷과 색소폰의 차민규님. 콘트라베이스의 송근수씨.